아저씨. 일은 무슨 일이에요? 오밤중에 싸돌아다니니까 피곤해서 그렇지. 먼저 들어갈게. 양순아! 양순아! 회사 가자꾸나! 양순아! 양순아 회사 가자! 시방 뭐하고 있어요? 지는 벌써 출발했는데. 아이 배신녀. 기집애 진짜 치사하게 또 먼저 출근하네. 봐, 내 가만두나 봐 그냥. 지가 떠나나 안 떠나나 확인하러 왔나며? 그래도 약속은 지킬 줄 아는구나. 더럽고 치사해도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우리 아버지 목소리 녹음된 테이프나 내놔요. 나도 약속은 지킬 줄 아니까 걱정하지 마라. 황후 건들지 말아요. 다시는 너 같은 애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좋을 일은 그거밖에 없겠네요. 아, 그리고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정말 고마워하더라고 좀 전해줘라.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직접 얘기해요. 귀씨한테 솔찬히 얻어맞을 거구먼요. 이게 진짜? 야, 너 이거 안 나?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요. 양순이 아직 안 왔어요? 어 왔어? 양순이랑 같이 안 왔어요? 이상하네. 나보다 먼저 갔었는데. 오겠지 뭐. 아 혼합 탱크는 어때? 아무튼 누가 안 훔쳐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 먹었어? 안 먹어서 같이 먹어. 어 수고들 많구만. 아. 네 모십니까. 저 차양순이 빼고 다 모였습니다. 태야. 그동안 좀 많이 미워하셨죠? 그래, 너무 밉두구나. 일단 앉으시죠. 오늘 오전에 회사에서 이사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준태네가 황후 단종을 선언하고 넬상스를 우리 회사 주력 화장품으로 승인을 받을 거야. 그 자리에서 황후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사실을 이사진들에게 보여줘야만 해. 몇몇 이사들은 내가 미리 부탁을 하긴 했지만 기태니가 이사회에 가서 이사들을 설득해야만 한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측면 지원을 해줘야 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부탁해요. 그럼 난 이만. 우리 이제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야. 어? 오늘 이사회에서 황후 단종이 승인된다. 그게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다. 정말 끝장나는 거야, 우리. 단순히 황후의 단종이냐. 오준태가 만든 넷상스가 주력 상품이다. 이게 발표되면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사회는 황후 단종 이전에 우리의 모가지가 달린 문제야. 황후 처리반. 아마 스노우 화장품 역사상 가장 훌륭한 부서로 기억될 겁니다.
오늘 이사회가 끝나고 나면 황후 처리반 없어집니다. 황후 혼합 탱크도 잘 팔아줬고 남은 황후 화장품도 다 팔아줘서 고맙고 정말 수고들 많았어요, 여러분. 아, 그리고 특히 난 한 팀장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분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리 한 팀장이 통솔력이 좀 있어.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주수봉 씨도 현실에 잘 적응해 준 것 같아서 고맙고. 근데 한 사람이 안 보이네. 차양순이 포기한 건가? 아니, 어쨌든 내가 내일부로 이 부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보상금도 좀 줘야지. 수고들 해요. 마지막으로. 아! 아니 뭐 저런, 아니 뭐 저런 자식이 다 했어요? 포상금? 포상, 그래 한번 많이 줘봐라, 많이 줘봐! 이사회, 저 자신만만한 것까지 불길한데. 주수봉 팀장님, 보배, 석구, 내 작전대로 잘 따라줘야 됩니다. 작전이 성공하면은 아마 이사회에서 우리 인정해줄 거예요. 기태야, 할 얘기가 좀 있다. 빨리! 왜 그래? 저 한 팀장이 여기서 말씀 못 드립니다. 빨리! 아, 어딜 가는데? 야, 어디 갈 데가 있어. 빨리 타, 빨리! 어, 석구 너 왜 그래? 한 시간 뒤에 이사회야. 이사회 들어가야 되는 거 알잖아. 너 미쳤냐? 그래, 미쳤어. 다 미쳤다고. 너도 곧 미칠 거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떠나려고 버스 기다리고 있는 양순이도 미쳤고, 양순이 좋아하면서 널 양순이한테 데리고 가고 있는 나도 미쳤고. 양순이가 떠난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내 말 잘 들어. 윤나이가 거래를 했어. 나이라니? 양순이가 지금 지네 부모님하고 널 살리려고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다고. 윤나이가 우리 황후에 있는 아지트 다 알고 있다고. 양순이하고 오빠 잘 안 돼. 양순이 오빠를 떠날 거야. 이렇게 구차하게 사지 말고 나랑 외국가 살자. 조금씩 하나씩 내 마음을 가져가. 석구야, 양순이 지금 어디 있어? 양순이 지금 어딨냐고! 줄 사람은 없었어. 세상에 나 혼자였었어. 양순아 사랑이란 걸 넌 알기 전에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 사랑이 내게 너니까 오빠 명심해. 기태가 좀 늦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태 아저씨 올 때까지 이사회를 지연시키라고? 그래, 어떤 수를 쓰더라도 지연시켜야 돼. 내가 무슨 수로? 그리고 앞으로 이사회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 못 살아 진짜. 보배야, 우리가 하는 일 모든 너한테 달렸다, 알았지? 동생아, 믿는다. 꼭 이럴 때만 동생인 거 강조하더라. 알았어. 아저씨 때문에 아까 표만 날렸잖아요. 너 지금 나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한다고 달라질 게 없잖아요. 쥐는 떠나야 될 사람이고 아저씨는 남아야 될 사람인데. 웬 네 멋대로야! 안 돼요. 쥐는 약속 꼭 지키는 사람이에요. 쥐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깝깝시로 죽을래. 쥐가 안 가면은요, 우리 엄니 아버지도 위험해지고 아저씨도 위험해져요. 기태야, 가야 할 시간이다. 15분밖에 남지 않았어.
이거 내가 잃어버릴 때마다 네가 찾아준 거야. 네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언젠가 만나겠지. 아저씨, 아저씨! 석구야,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하자. 양순이, 양순이 좀 부탁해. 그래 임마, 널 꼭 성시켜야 한다. 아, 알았어. 양이태, 키! 나 오빠랑 결혼 못하겠어. 결혼 없던 걸로 해줘 오빠. 부탁이야. 나 자신 없어. 내 자신까지 속여가면서 오빠를 사랑할 자신 없다고. 왜? 돌아온 한기태를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시나 보지? 이거 섭섭한데. 하지만 윤나이, 잘 들어. 너한테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양순이랑은 뺑소니 사고 기억나지? 절대로 협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나야, 흔들리지 마. 어? 마음먹기에 따라 다 다른 거야.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된다고 생각해야지. 어? 우리 이사회 가야지. 그래도 외국 갔다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화장품인데 말이야. 우리 개발 시장이 공이 컸어요. 아, 진짜 보배 얘는 아니, 하고 마는 장소 중에 왜 하필 여자 화장실 앞에서 만나지? 너 왜 그래? 남들 보면 어쩌려고? 영찬. 야, 여자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이랑 똑같이 생겼구나. 영찬. 아이, 너 왜 이래 진짜. 아유, 이걸 확. 아우, 꼭 폭력을 쓰게 해요, 폭력을. 야, 나 급해. 나 이사회 사회봐야 된단 말이야. 야, 너는 온갖 회사 사회는 네가 다 보냐? 내가 우리 회사 전문 MC 아니냐, MC? 어? 확! 아, 영찬아. 영찬아, 영찬아! 그래. 내가 너를 사람으로 거듭낼 기회를 주겠다. 이따 이사회 때 기타 하듯이 들어올 거야. 기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타 하듯이 들어올 때까지 너는 무조건 이사회 연장시켜. 알았지? 그러면 너는 영웅이 되는 거야. 영웅? 이번 신제품인 네상스입니다. 이제는 차별화의 시대입니다. 유명 수입 브랜드 화장품들이 한 병에 100만 원 이상씩의 가격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 잘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존의 황후가 대중을 위한 화장품이었다면 네상스는 상류층을 위한 화장품인 거죠. 그러면 황후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기존의 황후를 30병 파는 노력으로 네상스를 단 한 병만 팔아도 같은 이윤을 낼 수가 있는데 뭐하러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되는 겁니까? 한 병에 100만 원씩 하는 화장품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회사의 정통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상스 발표 끝나가는 중? 아우, 기타 씨 도대체 어디까지 온 거야?
새로운 네상스의 시대에 우리 스노우의 미래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 잠시 네상스를 위한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영찬이 뭐 하는 거야? 빨리 투표 시켜. 영찬이 형, 조영찬. 아, 그럼 스노우 화장품의 주 종목으로 네상스를 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 스노우 화장품 회사에서는 네상스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황후의 생산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빨리 전화 시끄러내! 회사님들, 황후는 우리 회사의 근간이자 뿌리이며 주축이란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황후가 사라지면 우리 회사는 사라지는 겁니다. 역상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넥상스가 망한다면 우리 회사는 무엇으로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혼합 탱크도 이미 사라졌어. 웃기지 마, 쥐새끼야. 황후는 아직도 건재해.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한기태 군의 말을 들어봅시다. 이 컴퓨터는 지금 온라인 상태에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른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이사님들, 저 주성호입니다. 아, 지금부터 폰 앞테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사님들, 보신 바와 같이 황후는 계속 생산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예전의 황후보다 더 훌륭한 황후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그럼 네상스와 황후, 이 중에 어느 것이 스노우 화장품의 주 종목이 될지 잠시 뒤에 결정하겠습니다.